보니까 희도 그냥 희가 있는 게 아니고 희로 쓸 때도 있고 또 희를 써야 될것 같은데 히스를 쓸 때도 있고 또 힘을 쓸 때도 있는 것 같지 않아? 응? 희는 두격이라고 해.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야. 누가 다 만들 때. 예를 들어서 희로 아무거나 문장 하나만 만들어줘봐. He's ugly. 그럼 뭐 he 해볼까? He looks ugly. 누가 다 만들 때만 쓰는 거야 he는. Yeah. 그 다음에 his 가지고 뭐 만들어 볼까? 이런 거 만들어 볼까? 읽어보세요. He house. 네? 아, his house. 이게 뭔 뜻일까? 그의 집. 히스가 무슨 뜻이야? 히스크의 그 이거. 그니까 히스하우스 뭐겠어? 그의 집. 이런 걸 보면 소유격이라 그래. 집의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지. 소유격 뒤에는 어떤 물건이 옵니다. 물건이나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. 볼까요? His sister. 이건 무슨 뜻이야? 그의 여자 형제. 형제. 됐습니까? 그 다음, him은 목적격이라고 하는데요. 이거 볼까요? I like him. 이게 무슨 뜻이야? 나는 그를 좋아한다. 그러니까 him의 뜻은 뭐다? him 그를 되게. 그에게 볼까? I give. give him 초콜릿. 뭔 뜻일까? 나는 그에게 초콜릿을 주었다. 그래. 예를 보고는 목적격이라 합니다. 목적격. 앞에 무슨 시가 있어? 하다시. 얘 뒤에 무슨 시가 있어? 하다시. 그래서 얘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문장의 주인, 주격. 얘는 하다시 뒤에 오는 목적격. 알겠습니까? 그 다음에 연습하던 아까 했고,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